배당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좋은 것들만 알려졌지만 사실 IS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22% 손절하고 나오셨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유행 쪽과 한번 해보다가 그냥 다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뭐 3프로도 보시고 다양한 채널 보시다 보면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근데 이제 너무 종목이 또 늘어나면 집중도 안 되고 맞아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목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자, 쉬운 두 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제 2부 이제 시작할 텐데요. 아, 그 참 가영님의 그 잔잔한 노래가 네. 여운이 있네요, 그죠? 네네. 네. 베이스를 치셨던 분이라 그런지 네. 뭐 이렇게 기교가 화려하다든지 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가사도 그렇고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음감이 참 듣기가 참 좋고 꼭 한 번 더 듣고 싶은 그런 노래를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연은 우리 염승환 이사께 부탁을 드리죠. 네, 뭐 정말 많이 적어주셨는데 네, 이거 완전 조금 발췌를 했는데도 네,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찐팬이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이제 각각 많이 좀 적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본론 제가 좀 많이 많은 저희 칭찬도 있고 그런 건 네. 저희가 사정상 네, 싹 삭제를 했어요. 저는 20년 경력의 패션 디자이너입니다. 미국 어번 아웃피터스, 언더아머 앤 챔피언과 같은 스포츠웨어 브랜드에서 10년 이상 와우. 디렉터 레벨의 경력을 만들었고 어번 아웃피터스 굉장히 유명한 데죠. 네. 미국이 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제 금융위기 때 포드 자동차에 베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으로 사업자금을 마련했으며 그 후 WRKROM이라고 써 있는데 예. 무슨 룸인 것 같아요. 이 뭐 브랜드, 본인이 예. 만든 브랜드니까요. 예. 뭐. 브랜드니까. 예. 예. 그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거지가 이제 태국이 되었고 파라곤, 시암 디스커버리 센트럴, 그 다음에 다카시마, 시암 프리미엄 아울렛. 다케시마야. 다케시마인가요? 아, 이게 저 일본 아, 일본 저 일본 백화점이죠. 예. 그리고 네. 시암 프리미엄 아울렛 등과 같은 태국 백화점에서 브랜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개 이상의 백화점 직영 매장을 운영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매장의 수를 4분의 1로 줄인 상태입니다. 태국 GDP의 많은 부분이 관광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행객이 전무한 상황이 그 이유였습니다. 잃어버린 매출을 보충하려고 이 트레이딩 비즈니스도 시작을 했고 트레이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일이라 처음에는 사기도 당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리가 잡혀갑니다. 설탕이 트레이딩의 주 종목이 되었습니다. 저의 백그라운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고민을 털어놓을게요. 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 이전에 포드 자동차 투자를 상기하며 부모님을 설득시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미래에셋의 랩 계좌를 통해 투자를 해왔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빈번한 거래와 중국 투자로 좋지 않은 수익률을 만들었으며 작년 한 해 2천만 원 이상의 세금과 운영비를 내야 했기에 어머니에게 건의를 해서 랩 구좌는 정리했습니다. 아버지 계좌는 제가 운영을 했고 지금까지 2년간의 수익률은 100% 이상입니다. 또한 수익률로 보스턴 대학에 입학한 조카의 대학교 첫 학비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네, 어우, 되게 비싼데 네. 보스턴 대학교. 네, 네, 네. 어쨌든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2년 동안. 네. 제 고민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고민은 전문가 상담과 그에 따른 선택입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랩 계좌를 풀고 어머니 계좌를 운영하려 하다 보니 포트폴리오 정리를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부 정리하고 현금화 시킨 후 다시 시작하려니 손실이 많이 있는 주식들이 있어서 일단 이익이 난 순서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약 7천만 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 놓았고 조정 기간에 다시 매매를 했습니다. 새로 매매한 주식의 성적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한국 주식을 매매했지만 지지부진한 성적과 대주주들의 무상 증자 등 소주주를 무시하는 행위를 경험해 보니 이게 아마 무상 증자가 아니라
뭐 유상 분할? 예 분할 네. 얘기를 분할 상장 같은 거 예, 사실 무상장 좀 호재기 그렇죠. 호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니 다시 미국 시장으로 가야 하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만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MSCI 선진지수 편입과 한국 기업들의 세대 교체가 가져올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면서 시기의 문제인 듯하여 조금 더 주시해보려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아버지 계좌 관련 매매에 관한 시기의 질문인데요. 박세익 전무님의 말씀대로 생선 머리는 남에게 주라는 말대로 하려 하지만 어디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몸인지 분간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2020년이 전형적인 연준의 정책에 의한 금융시장이었다면 금융장세 예, 2021년은 실적장세를 지나 이제 역금융장세의 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그에 따른 여파도 고려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을 합니다. 패션 디자이너 출신이며 투자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기에 단순화시키고 이에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망할 것 같은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식 매매 시기는 옷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싼 가격일 때 구매한다는 원칙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참고로 저의 쇼핑 습관은 그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미리 정한 후 시즌이 지나 그러니까 30에서 50% 할인 가격이 되었을 때 구매를 합니다. 이 습관을 주식 매매에도 적용시켜 주식을 네. 사모았습니다. 매매를 할 때는 나름대로 룰을 세우고 행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주식 가격 등락폭이 심해서 매매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불어 연준 역시 테이퍼링을 강행을 하며 빠른 금리 상승 또한 예상되기에 당분간은 현금을 보유한 시기인 듯하여 50% 정도 현금을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입니다. 현 시점이 다음 하락장을 대비해 현금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매도를 해야 될지가 고민입니다. 그리고 현금을 만들어 놓았다면 그 현금을 달러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금이나 채권으로 옮겨야 되는지 그래요. 그리고 다음 하락장을 대비하는 것이 옳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셋째로 저희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질문인데요. 저는 외국에서 20년 동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모님 나이가 이제 90을 목전에 두었고 아버지는 지금 2년 전 쓰러지신 이후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인데요. 아이고, 어머니 역시 지금 고관절 수술을 하신 지가 4년이 돼서 예. 아버지 수발하시느라 힘이 많이 드시지만 자식들 걱정할 걸 고려해 항상 괜찮다고만 하시니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이제라도 한국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서 자주 찾아뵙고 아들 노릇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소득을 만들고 노후 준비 또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어도 재정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은 일이기에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 역시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약 1억 정도 액수가 투자의 예산이라고 좀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랑하는 친구의 강매로 들은 건강보험이 매달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백브리핑에서 소개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의 말씀을 응용하여 ISA 계좌를 열고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배당주 ETF에 투자하면 그 투자의 수익원으로 보험금 커버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절세도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보험금도 낼 수 있는 일석삼조의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가능한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이전 어머니와 아버지의 계좌 내역을 워드파일 뒷부분에 첨부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쓰는 한글이기에 좀 철자와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오랜만에 쓰는 그 한글 치고는 정말 장편. 예, 장편. 특별히 뭐 이렇게 잘못 쓰신 것도 없으신가요? 이거 하루에 이게 다 쓰실 수 있으신가요? 아, 정말. 근데 어머니 계좌 보니까 뭐 SK 하이닉스도 있으시고 네. 전자도 있으시고 네. 하나솔루션, 현대모비스, 롯템 또 일본 아 저 뭡니까 중국 바이오 회사도 있고요. 네. 항서제약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정프로가 갖고 있는 것도 있네요. 정프로? 항서제. 항서제약. 안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항서제약. 네. 중국 좀 주식들이 좀 안 좋았어요. 중국 주식 중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항서제약 아니에요? 아마 그럴 거예요. 네, 항서제약 많이 들고 있어요. 아. 네. 아버님 계약도 현대건설 있고 현대차, 전자, SDI. 보잉도 있으시고 다이물러도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진짜 월드와이드 포트폴리오인데 예, 예. 여기 미국 채권도 갖고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되게 고르게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도 오래 하시고 그래가지고 아마 그런 쪽에
아마 이렇게 접근이 좀 되시나 봐요. 네. 자, 주식에 관련된 거 뭐 경제적인 거는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이제 첫 번째 고민이 지금 이제 어머니 계좌를 이제 랩을 해지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손절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좀 걱정이 어쨌든 이제 한국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을. 근데 이제 아까 물적 분할 같은 거 그런 거라든가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게 성적이 잘 나올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뭐 요새 미국 주식 많이 하시니까 미국을 일정 부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국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러니까 영혼이 어떤 자산이 어떤 자산을 계속 이긴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10년간 어쨌든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의 10년은 사실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은 그러니까 저는 큰 수익은 이미 시세가 난 데서 큰 수익이 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철저하게 소외된 데서 근데 그 소외된 자산이 어느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모멘텀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 자산에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를 쌀 때 해놓으시면 반드시 성과가 저는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비록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소외를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여기 적어주신 대로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충분히 가능할 시기가 좀 다가왔고 이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다 했죠.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좀 물적 분할도 지금 이제 양당의 후보들이 또 적극적으로 소액주주 가치를 좀 한번 제고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그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거 전하고 선거 후하고 다르면 진짜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빌공자면 안 됩니다. 빌공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바뀔 거는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주주분들이 지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천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다 표죠. 그래서 아마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생긴다면 한국 주식시장이 또 새로운 재평가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또 한국에 과거에 볼 수 없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한국 주식 고민해보시는 거 저는 뭐 괜찮다. 괜찮고. 두 번째가 이제 아버지 계좌 관련 매매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셨는데 아버지 90이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물어보신 게 이제 역금융장세 초기가 아니냐 이런 또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역금융장세 초기는 아니고 역금융장세는 일단 어느 정도 그 금리가 좀 높은 레벨일 때 그때 이제 역금융장세를 고민하시면 되고 이제 금리 인상 초기 국면이에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아직도 때문에 아직도 금리 인상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실적 장세도 시작은 안 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일 때 이제 금리가 상승하고 맞물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역금융 장세를 고민할 단계는 아니고, 근데 이제 이분께서 지금 이제 그 테이퍼링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막 매크로도. 근데 막 테이퍼링 금리 상승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래서 뭐 매매 타이밍 잡기도 좀 어렵다 좀 고민 크신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예전에 워런 버핏도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그로 인한 금리 상승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시는데 예전에 워런 버핏이 뭐라고 했냐 인플레 시대에 왜 현금을 들고 있냐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자산으로 바꾸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대표 기업이 코카콜라 사신 거잖아요. 옛날에 코카콜라는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래도 사람들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사실 뭐 코카콜라 1,000원 올린다고. 우리나라 소비재 물가도 코카콜라부터 시작이에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코카콜라 올리면 이제 따라 야, 쟤는 올렸으니까 우리도 조금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을 갖고 계시려고 고민하시는데 현금을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인플레를 이길 수 있는 자산으로 바꿔보세요. 그게 꼭 주식이 아니어도 되고 다만 주식에서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번에 얼마 전에 스타벅스도 이제 400원 올린다고 올렸죠. 예, 아메리카노. 근데 그거 올린다고 사람들이 안 마시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아, 운조 커피는 안 올리는데. 운조 운조네요. 운조 커피는 안 올리죠. 예. 그래서 그 오히려 저는 금리 상승기에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한번 기업을 고민해보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ISA도 좀 말씀하셨는데 ISA 요새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중개형으로 많이들 하실 텐데 뭐 배당도 받고 하는 건 좋은데 이제 너무 좋은 것들만 알려졌지만 사실 ISA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것도 고민을 해보세요. 그 3년 동안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물론 수익이 나는 건 좋은데 건보료가 또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또 안 좋은 점도 있다고. 이게 소득이 또 잡히기 때문에 또 해외 주식이 안 돼요.
예. 네, 단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3년 동안 또 의무 가입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ISA 아니 물론 좋은 상품인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셔야지 무조건 뭐 ISA 좋으니까 난 하겠다. 세금 혜택이 있으니까. 아, 그 건보료와 네. 한꺼번에 확확 나오니까 그거. 네. 아, 그래서 부담되대. 예. 네. 그래서 ISA도 한번 고민은 해보시고 그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또 네. 우리 여미사님께서 그냥 긴 사연도 읽고 그냥 일목요연하게. 네.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보니까 해외 생활을 오래 하셔가지고 예, 그죠? 예, 예. 이제 한국에 돌아와야 되나 이런 네, 생각도 이제 하시고 네. 또 왜냐면 부모님이 네. 굉장히 연로하시네요. 아버님이 군인이시고 네. 그래도 아들 걱정에 네. 괜찮다고만 하신다고 하고 어머니가 네. 또 고관절도 안 좋으신데 그죠? 예. 아버님 병수반 하시느라고 힘드시니까 아마 아들 된 입장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뭐 좀 조언 좀 주세요. 네, 뭐 정말 뭐 훌륭한 마음이시죠. 그래서 잘 돼서 이렇게 원하신 대로 뭐 최고는 아들이 옆에 있는 거겠죠. 네, 물리적으로 네. 네. 그렇긴 하지만 뭐 무리하면서까지 기존에 하시던 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뭐 다 정리하고 과연 이렇게 오는 거 상당한 희생인데 그걸 원하실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또 자녀가 잘 자기 인생을 꾸려가는 것도 자랑거리를 만드시는 것도 부모님의 큰 우리 애가 태국에서 뭐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디자이너다 지금 태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어 뭐 그리고 뭐 설탕 트레이더도 해 뭐 이런 게 또 큰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자주 오기도 어렵고 하시지만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요즘 뭐 떨어져 있어도 뭐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 네도 가능하고 뭐 목소리도 네.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면 매일 자주 네. 네 그거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 이 어르신들한테 진짜 외로움이 그 어떤 것보다도 마음도 그렇지만 몸에도 안 좋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매일 연락드린 게 이게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좀 쉽지는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요. 네네. 근데 이제 그래도 네 이제 그 부모님 걱정도 좀 들어드리는 주시는 거죠. 이러면서 저는 뭐 그것도 거의 같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뭐 옆에 살아도 뭐 안 찾아오면 옆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좀 그런 식으로 뭐 현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심리 용어로 연결이라고 하는데요. 부모님과 그 연결의 뭔가 시간을 좀 늘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 1분 통화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거 또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번 했거든요. 저도 이제 뭐 영국에서 살아보고 아일랜드 살아보고 이제 미국에 살아봤는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귀국할 계획이 없었었어요. 2005년도에 가서 그렇게 길게 있을 줄 모르고 했는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살아 이제 아이도 이제 미국에서 적응했고 그때만 해도 이제 둘째도 하나 날라고 생각하고 네. 그럴 때라 아 근데 그 뭐 한번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2008년도에 제가 돌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때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급히 이제 문병을 제가 왔거든요. 한국에 2008년 5월 무렵인데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주 또 그 말씀이 저에게 유언 같은 말씀인데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경상도신데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당신은 이렇게 그렇게 큰 병이신지 모르고 계시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가족은 이제
몇 달 안 남으신 상황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가 이제 갑자기 오니까 그냥 제가 그런 게 얘기한 거죠. 그 뭐 일이 있어서 다니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앉아보라고 그러더니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야 서울에서는 뭐 할 일이 없더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네. 얘기는 이제 우리 어머니 스타일에선 가장 강하게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네, 그런 말씀이죠. 예, 직설화법을 잘 안 하시는 성격이시니까 옛날 저 뭐 어머니 대본 그리시잖아요. 그래서 아,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아, 돌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마침 그때 이제 다른 증권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오퍼가 있었어요. 아, 지금도 지금 생각해도 그게 참 진짜 미스테리한 거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그 무렵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들어올 데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조건으로 저를 인바이트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것도 회사의 창업자가 그렇게 시쳇말로 하면 땡긴 거죠. 들어오라고. 그래서 너무 좋은 옵션이 있는 거였기 때문에 또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해서 두 달 말미를 얻어서 이제 미국에 가서 정리를 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2008년 7월 말에 왔거든요. 제가. 근데 금융위기가 바로 한 달 만에 온 거죠. 정말 제가 그때 안 왔으면 물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제가 하는 사업이 망했을 거예요. 아주. 근데 비교적 좋은 가격에 제 사업체를 팔고 저희 집도 팔고 해서 아주 귀한 달러를 갖고 있었고 그게 이제 2008, 2009, 2010년도에 저의 자산을 좀 크게 늘리는 배경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일이 디스트레스되어 있는 한국 자산을 사서 굉장히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위기 때가 저는 굉장히 찬스였죠. 다른 사람들은 다칠 때 저는 새로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아직도 제 그 기억이 나는 게 이제 떠나는 겁니다. 이제 이제 미국으로. 근데 이제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이제 정리를 할 생각을 가지고 떠나는데 또 그런 이제 우리 윤 교수님 계시지만 또 연세가 있는 저기 분이 그런 큰 병이 걸리면 갑작스럽게 또 언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언제 돌아올지. 근데 이제 그게 아 굉장히 그때 그 감정이라는 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산시장에 가셔서 그렇게 많은 이제 건어물하고 뭐 이런 거를 사서 싸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가는 그 좌석버스죠. 공항버스를 딱 타고 이렇게 내려다보는 두 분이 이렇게 손을 흔드는 길에서 아들을 배웅하면서 손을 흔드는 그 모습이 아직도 선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 모시고 또 임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분께 만약에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돌아오시길 권합니다. 그게 긴 인생에 있어서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해서 뭐 저의 사연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부모님의 그 말씀을 들은 게 제 인생에 굉장히 잘 됐어요. 만약에 그때 물론 뭐 미국에서도 좀 잘 살 수 있었겠죠. 근데 그 말씀을 아 그래도 제가 현실에 문제가 있어서요 어머니 그냥 미국에 사업할랍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뭐 뉴욕 뉴저지에서 큰 신발 가게 몇 개를 더 할 수는 있었을 텐데 적어도 오늘 3% TV는 없겠죠. 그러겠죠. 이 3% 상담소도 없을 거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니까 아, 그 참 어머니의 그 유언 같은 말씀을 듣기를 참 잘했다. 그 생각을 참 감사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어머님 말씀은 너가 뭐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를 넘어서서 네. 거의 굉장히 그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강하네. 어 근데, 오는 게 너 네 인생에도 네. 더 나을 거다 그런 담겨 있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어.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게 벌써 15년 가까이 14년 정도 된 일인데도 굉장히 또렷한 기억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대를 이렇게 잘 마감하는 그거에 동참하는 것도 그게 의미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네, 그럼요. 네. 특히나 네 부모님이 좀 좀 건강이 예, 좀 어려우시다면 아, 그 시기 뭐 정말 6개월이라도 3개월이라도 함께 보내는 거는 네. 그러니까 그 심각하게 한번 여쭤보시기를 또 권합니다. 네, 이렇게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머니? 네, 네. 예, 그렇게 한번 예,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어머니의 의견도 들어보시면 어떨까. 네, 그런데 형님 얘기 들으니까 역시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 말 잘 들으니까. 아니, 평상시에는 별로 말 안 들었는데 그때 그 말은 그때, 내가 그리고 효자가 성공한다. 제가 뭐 이렇게 효자는 아니에요. 솔직히 효자 스타일은 아니에요. 말도 툭툭하고 뭐. 좀 그랬던 후회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사연을 제가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김동환. 제가 읽으려는 게 쑥스럽네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염승환, 박세익, 박병창, 윤대현 형님들. 저는 30대 중반 3%를 사랑하는 남자 직장인입니다. 3%는 제 인생을 바꿔준 프로그램입니다. 2019년 어머니가 병마와 싸우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아, 이 사연이 또 나오네요. 나의 영웅이었고 우리 집안의 기둥이었고 지붕이었던 어머니. 아직도 매 순간 매 초 생각이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날 지켜주던 지붕이 없어지고 막아주는 것이 없어 하늘에서 소나기를 맞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그런 같은 마음이 드네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사랑하는 딸도 태어났습니다. 우리 와이프와 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더 절실히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버는 돈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업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형님들과 모임도 갖고 이야기도 해보고 미래를 계산해봤지만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저에게는 아내와 딸에게 주고 싶은 제가 생각하는 부유한 미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인 존리 선생님을 통해 같이 투자 주식을 알게 되었고 김동환 형님의 3%를 통해 운명 같은 주식을 만났습니다. 주식 자체가 너무 재미있고 공부하는 게 좋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정말 여러 가지 뷰를 공부할 수 있었고 저의 주식 선생님 염승환, 박병창, 박세익 형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식을 통해 수익이 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고민은 주식도 너무 재밌고 공부도 항상 하고 아주 혹시라도 거만해질까 봐 매 순간 조심하고 노력하며 하고 있지만 지금 하는 방법이 앞으로도 이대로 해도 되는 방법인지 아니면 단순 요행이나 운으로 수익이 났던 것뿐인지 궁금하고 불안합니다. 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짧은 저의 주식 경험은 초반 1,000만 원 정도로 투자로 시작해서 아이가 나오기 전에 맞벌이 할 때 월급 남는 부분 다달이 주식에 넣었고 가지고 있던 차를 판 돈 그 외에 돈이 생기면 주식에 넣었습니다. 차를 팔아서 주식하셨나요? 전세 자금 빼면 모든 돈은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시작하였고 19년에는 190만 원 정도 수익, 20년에는 2,000만 원 정도 수익, 21년 현재까지 1억 5천 정도 수익. 와. 아유, 박수 한번. 아니, 이거. 어우, 대단하죠. 2021년에 더 많은 돈을 보셨네요. 네, 그러니까 와. 정확한 액수가 아니지만 현재 수익금은 총 토탈 1억 8, 9천 정도인 것 같고 총자수는 2억 3천입니다. 모셔야 되겠는데. 모셔야 되는 지가 네.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손해본 주식은 다날이란 주식을 코인 붐이었을 때 기업가치 분석보다 재료와 분위기 때문에 눈이 뒤집혀 샀다가 일주일 정도 후 마이너스 22% 손절했습니다. 그 이후 손실은 없었습니다. 러프하게 50에서 70 정도 종목 정도를 거래한 것 같고 보유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1년 이상 보유하다 매각하거나 생각도 못한 상한가나 급등이 일어나면 하루 이틀 만에도 팔았습니다.
초반에는 15종목 운영하다가 직장을 다니면서 너무 많은 종목을 추적 관찰하니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고 기업을 대충 공부하게 되며 한 종목 수익률이 200%가 되어도 자산 대비 수익률은 떨어져서 현재는 5종목으로 줄여서 운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처음에는 벤자민 그레이엄 책을 읽고 무조건 저평가 PER 배당 많이 주는 주식, 3년 적자 없는 주식만 찾아서 하는 편이었다가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매출이 증대된 위대한 기업, 그리고 저의 스승님 박세익 전무님이 알려주신 PEG에 가장 신경 쓰려 노력하며 투자 중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 네. 명신산업, 넷패스, 아크, 원익, IPS, 포스코, CJENM, 네오위즈입니다. 이 글이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지만 꼭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 태어나 처음으로 사연에 글을 남겨봅니다. 김프로님,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방송 3사보다 더 큰 방송 경제 멀티 플랫폼이 되기를 그럴 일은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쨌든 근데 너무 잘하셔서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뭐 그러니까 이분 네. 지금 주식도 너무 재밌고 이제 고민이 그 매 순간 이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데 되게 또 겸손하신 것 같아요. 요행을 그러니까 내 실력이 아니라 요행이나 운으로 수익이 났는지 자꾸 좀 불안해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유지될까? 이래도 되나? 이런 예, 생각. 맞아요. 이 저... 수익이 좀 거짓말 같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또 이런 분들의 또 앞으로의 좀 안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성공만 하다 보면은 실패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한 번 또 실패 경험도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아까 다날. 다날을 잘 나가던 주식인데. 예. 근데 이거를 좀 뒤늦게 사신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네. 그 코인 관련해가지고 막 그 급등할 때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치를 좀 보지 않으시고 그냥 유행 쫓다가 한번 네. 좀 데이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어쨌든 이제 22% 손절하고 나오셨는데 아니 진짜 이거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유행 쫓고 한번 해보다가 그냥 다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걸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경험 측면에서 되게 좀 잘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도 좀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배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은 상한가나 급등이니까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맞아요. 갑자기 올라갈 때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럴 때 다시 사도 돼요. 예, 맞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냥 바로 팔아버리시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면 되게 잘하신 것 같고 그리고 종목 수가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좀 종목을 줄이려고 좀 노력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뭐 3프로도 보시고 다양한 채널 보시다 보면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렇게 많이 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 심리가. 근데 이제 너무 종목이 또 늘어나면 집중도 안 되고 맞아요. 수익률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종목 수를 늘리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그중에 3개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는 거예요. 핵심. 핵심만. 주력 종목. 예, 그러니까 비중 조절이죠. 종목 수가 뭐 20개, 30개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한 기업에 3개에 한 60에서 아니면 4개까지 해서 한 80%를 그쪽에 집중을 하시고 나머지 20%는 뭐 1%씩 사도 돼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이거 이거 한번 좀 관심 있어서 샀는데 한 1, 2%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기업보다 괜찮은 걸 발견을 네. 했어요. 그럼 그때는 좀 교체해 버리는 거죠. 약간 그래서 너무 종목 수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종목 그러니까 그 전체 포트 내에서 비중으로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좀 잘하고 계신 게 주식 3년 적자 없는 주식만 찾아서 하는 편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미래가 기대되고 매출이 증대되는 위대한 기업으로 이제 투자 방향을 바꿔서 하려고 하시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돈만 많이 벌면 주가가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무조건 그런 게 아니라 이 산업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 게 여기 사실 이쪽 여기도 현대백화점 있잖아요. 현대백화점 돈 잘 벌거든요. 근데 주가 안 좋죠. 주가는 계속 빠져요. 오히려 옛날보다 돈을 더 잘 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PER이 꺾여버린 거예요. 밸류에이션. 예, 그러니까 오프라인 유통을 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재무제표 숫자만 보다가 보고 오 현대백화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 주가 왜 이렇게 싸지? 들어갔는데 오히려 더 많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홈쇼핑도 그렇고. 맞아요. 그러니까 꼭 그 지금 되게 좀 잘 고민하셨던 게 3년 적자 없고 돈만 버는 주식만 찾아서 하시다가 이제는 그 앞으로의 매출 증대
성장성까지 보시고 좀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것도 되게 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실천을 하시면서 좋은 경험도 또 한번 하셨으니까 천천히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 예. 야, 근데 이제 어머니를 보내, 아까는 또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그러죠. 예, 근데 진짜 이 경험은 해본 분들은 어떤 뜻인 줄 알 거예요. 그죠? 네. 지붕이 없어지고, 예, 하늘에 소나기를 맞는 그냥 축축 뭔가, 예?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돌아가신, 아, 일부에서는 돌아가셨을 때, 그 이제 사별 반응이라고 하고, 그럴 때 좀, 나나 주변에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드렸다면 그 전에 이제 뭐 언젠가는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인생이다 보니 저는 이제 종종 이제 말씀드리는 용어가 상담보다 나를 위한 효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 사이가 워낙 좋으셨으면 상관없는데 부모 자식 간도 이게 막 너무 가깝고 너무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막 안 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뭐, 싸우기도 네, 하고.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경우에도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네. 아, 이제 정말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를 상황이라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효도를 하라 그랬거든요. 아, 왜냐면 그런 채로 갑자기 하늘나라에 돌아가시면요. 그렇죠.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요. 안 좋았던 기억보다 어쨌든 세상에서 나를 제일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람은 부모님이 거잖아요. 뭐 거의 99%.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되게 더 슬프고 일단 자기 비난도 많이 오고 자책감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 사연과는 상관없지만 오늘 사연 주신 분은 너무 이렇게 잘 어머님 모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좀 소원한 그런 관계에 있으신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네, 좀 그리고 좀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네. 그렇다면 네, 나를 위해서라도 네. 동기를 이렇게 좀 정말 좋은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좀 네. 직접 베이가 뭐 하면 좀 뭐 선물에도 보내고 처음에 네,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거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떠나시고 나면 나를 위해서 희생했던 기억만 확 일어나도록 우리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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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래서 그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일 우는 자식이 제일 보통 불효자가 제일 많이 운다 그러잖아요. 평소에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 불효자로 웁니다. 네. 자, 아유 오늘 이렇게 아픈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어떻게 제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네. 자, 3프로 상담소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로 만들죠. 투자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함께 할 테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전화 연결이라든지 화상 연결이라는 거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실명 공개도 하지 않고 또 저희가 상담소라고 돼 있지만 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뭐 종목에 대한 상담 이런 거는 저희가 사실 못해드리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 고민을 같이 한다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화면 밑에 3프로 공식 이메일 나가죠. council@ebroadcasting.co.kr 이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되신 모든 분들께 저희 3프로가 만드는 좋은 책 신간으로 여러분 댁까지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새해 들어서 첫 번째 뭐 이 현장에서 녹화한 것 같죠. 네, 네. 지난번에는 작년에 녹화한 거 보여드렸고 또 작년 말에는 라이브로 해드렸으니까요. 어쨌거나 여러분 새해 첫 시작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매도 먼저 맞으랬다고 그죠. 그래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투자도 부디 성공적으로 잘하셔서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쉬운 두 번째 김프로의 3프로 상담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아침 토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